지금 와이프가 산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. 자. 많이 아파? 진짜 처음 느껴보네. 갑니다. 와, 진짜 자고 싶었는데. 어떡해. 와, 진짜. 어떡해. 이제 오나 보다. 아유, 어떡하냐. 와, 점점 더 아프네. 야. 와, 이거 병원 가까워서 하필 새벽이니. 야, 어떻게 주일 끝나자마자야. 주일 끝나자마자. 지금 12시 5분이야. 오늘은 2024년 4월 22일 밤 12시 8분입니다. 아, 아기가 나오려나봐요. 배가 너무 아파. 이게 진통이라면 진짜 아픈 거구나. 아직은 걸음만 해서 걸어왔는데 너무 힘드네요. 무슨 일 일어나도 지금 계속 아파? 확실히 달라.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?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배아 이식하고 나서 못 느껴본 그 자궁의 통증이 있었거든? 근데 내가 그때 이거 되게 희한하다, 못 느껴본 거다. 그거랑 비슷해? 근데 그래서 내가 임신이었잖아.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임신일 때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출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. 이게 이런 게 출산인가 보다. 약간 이런 느낌? 야, 주일 넘어가자마자 산통이니? 나는 깜짝 놀랐어. 에이, 설마.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. 그러니까. 어떤 선생님이든 뭐 감사해 그냥. 이거는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게 없으니까. 아프니까. 와, 이거 진짜 허리까지 아파. 그렇구나. 와. 1층 도착해서 올라가는 거지? 그러겠지. 혼자 몇 층까지 가야 된다고? 4층. 4층.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나랑 같이 가 아니면 1층에 내려줄까? 1층에 내려줘 일단. 조심해야 된다. 가볼게. 가봐. 들어가봐. 문 열리는지 보고 들어. 오빠 갈게. 들어왔네. 네, 일단은 병원 도착했어요. 도착했고 다시 섰는데 아이고. 일단은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